그리고 제가 세력이라면은 2차 전지는 팔고 바이오 들어갑니다. 봐봐요. 지금 2차 전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특히 에코프로 변하고 보시면 2차 전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서 작전 세력 때 들어갈 이유는 없죠? 이제 팔고 나와도 이건 공매도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 바이오주들 쭉 올라가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요 밑에 있어요. 같은 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주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를 팔고 나서 2차 전지가 내려오고 바이오주가 이렇게 끌어올린다면은 다시 나중에 되면 여기서 2차 전지 하겠죠. 그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장투로 갈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마가 핑퐁 게임이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하나의 테마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던 다른 테마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던 테마가 고점을 찍으면은 밑에 있던 테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마가 핑퐁을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테마가 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우리 주식시장 견인하는 테마들이 굵직한 게 있어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뭐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좀 작은 테마입니다. 바이오는 항상 뭐 움직이죠. 반도체도 있었죠.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자동차, 화학, 정유주 야들이 맨 처음 쫙 올라가요. 그래갖고 막 예, 끝났어요. 이제 바톤 터치했어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톤을 반도체가 받았어. 반도체 뭐 예, 휴대폰 뭐 이런 애들이 받았어. 예, 야들 차화정이 쫙 올라갈 때 야들은 밑에서 있었어요. 그러고 네, 내려올 때 이쯤에서 이제 크로스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야들도 이제 다 해먹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I나 메타버스나 로봇주들이 또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다 출발해요. 이렇게 로봇주들이. 뭐 그리고 나중에 은행, 예, 뭐 건설 뭐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야들이 또 내려오면은 조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바닥에서 한참을 이렇게 기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지수는? 그냥 지수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딱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메타버스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파동이 끝났어. 엘리어트 3파가 다 끝났어. 죽었잖아요. 이 죽는 거를 끝까지 손절 안 하고 들어가면 이걸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기다리거나 팔고 바닥에 있는 걸 또 잡는 거죠. 또 팔고 바닥에 있는 걸 잡고 팔고 바닥에 있는 잡고 팔고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손절 못 해갖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뉴스 뜬다고 그 에코프로 BM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2차전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뒤집니다. 물론 예, 가들이 아주 향후 10년간 큰 그림의 엘리어트 3파는 나올 거지만은 단기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하지 말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마는 차라리 미래로 봤을 때 바닥에서 보세요. 요 고점에 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테마가 올라갈 수 있다면은 들어가도 되죠. 지금 바이오주들 보세요. SK 바사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봐봐요. 신규 상장주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빠져가지고 지금 대주주 반토막 나 있잖아요. 3분의 1 토막 나 있잖아. 이런 게 이제부터 모아가면 돼요. 이거는 분할해서 들어가서 한 1, 2년 들고 가면은 개꿀팁니다. 이런 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저 위에 있는 걸 안 쳐다보게 되고 싼 거 없나? 싼데 앞으로 좋은 게 없나를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좋은 차트 많고요.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재료나 메리트는 여러분 찾으면 돼요. 금세게 떴는데 어떤 이유가 없나? 테마 좋나? 뭔가 이슈가 있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